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고장 영월군에 위치한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윤재창 씨가 사무실 대신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다가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오전에 영월로 이동해서 지금 2시까지 업무를 보고, 그리고 2시 이후로는 이제 그 강원도 건강재단 측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케이션을 위해 영월군을 찾아온 15명의 직장인들. 이들은 약 4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주 3일은 영월에서 머물며 업무와 여행을 병행하고 주말이 되면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휴가와는 달리 회사가 업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비용도 지원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좀 풍경 좋은 곳에 나와서 업무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겁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이 들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휴가를 즐길 시간. 오늘은 강원도의 전통을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영월의 삼굿 체험입니다. 열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사실 이게 음식이 익는 건데 여기서 진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진물이야! 삼굿구이란 불에 달군 도리에 물을 끼얹어 수증기로 음식을 익히는 강원도의 전통 조리법 중에 하나인데요. 낯설고도 신기한 풍경에 참가자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런 방식이 있는 것도 처음 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돼지 하나를 먹는데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삼굿구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항상 푸짐하게 차려지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남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매우 즐겁기도 하고 대부분 오셔가지고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먹어보는 맛이라고 진짜 도시 그 시골 맛이라고 그러면서 드실 때는 그런 것에서 많이 만족감 100% 200% 느낍니다. 최소 일주일가량 지역에 머물면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워케이션.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0월 태백하고 삼척에서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18개 시군 전역으로 워케이션이라는 관광 콘텐츠를 확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만 강원도 오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강원도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낮에는 업무를, 저녁에는 휴가를, 일과 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른 워케이션이 지역의 관광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